코로나19지만 많은 예년보다 더 많은 학생 학부모들 참여하고 교직원이 참여해서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진짜 화합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행복이라는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해가지고 건강 신체의 소통을 해서 손잡고 나오니까 어떤 것 같아? 좋아요. 좋아요. 요새 잘 못했는데 요번에 지금 걸으면서 대화 많이 해보려고. 학교 생활, 애기 학교 생활 이런거나. 얘기하자. 어? 그 다음에 집사람이랑 안 해본 얘기들 많이 해봐야지. 이런 행사를 저희는 1학년이라 처음 해보거든요.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선생님이랑 걸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공감되는 공통의 관심사들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진 것 같았어요. 또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이야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좀 더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만나면 양은이, 정은이는 특히 정은이는 교양선생님인데 친구처럼 대하더라. 학교 올 때도 만나면 막 인사 잘해요. 소율이하고 진윤이도 인사 잘. 소통입니다. 예, 소통은 막힘없이 서로 잘 통하면서 소통이 나는데 예,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더 좀 더 나은 학교 우리 청양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